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께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시급히 전하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시급히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계시해 주신 바에 의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제 바야흐로 현실로 나타나는 급박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며, 이 말씀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가장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반모섬은 2,800여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고 현대 문명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섬으로 발전되어 있지만, 제가 이곳에 유배 왔을 당시만 해도 불모지였고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대다수의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온갖 잔악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으나 저만 구차한 목숨을 부지한 채 이 암흑의 땅 한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온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곰피판 가운데 탄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곤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부르짖음에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내 마음이 촛밀같이 녹았으며 혀가 이틀에 붙었고 기력이 쇠하여져 사망의 진토같이 부스러졌나이다.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셨으며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왕의 시가 탄성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며 그 사역에 동참했었고 그 영광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제 눈으로 목격했으며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처럼 수많은 기적의 기적들을 체험했으면서도 절망에 빠졌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사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늘 새롭게 다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처럼 절망의 흑암 속에 한동안 내버려 두신 것은 그럴만한 특별한 뜻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처럼 외부로부터 온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 섭리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며,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옴을 절감케 하여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뢰케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인류 구속의 대역사를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며 사탄 마귀와의 처절하고도 쉼없는 영적 전쟁을 적나라하게 체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가장 깊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끝까지 승리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과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계시록에 기록했듯이 주님은 일곱 촛대 사이로 발이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신 눈부신 영광의 잔패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머리는 흰 양털 같았고 눈은 불꽃 같으셨으며 발은 빛난 주석 같으셨는가 하면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지셨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셨으니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모습이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뵈었었고 부활과 승천 때에 주님의 영광도 직접 뵈었었지만 판모섬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은 지상에서와는 비교조차도 안 될 심판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신 모습이셨습니다. 제가 그만 감동에 벅찬 나머지 주님의 발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은 오른손을 저에게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태로 나타나시어 이상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절망의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만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절대자요 열방의 횡포를 비웃으시며 철창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서뜨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시 소아시아의 산재에 있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를 통해 나타날 대표적인 여러 전형들을 상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에 의해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준비된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에 의해 천상으로 끌어올려지는 부활과 흘림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보좌 앞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계시록에 기록한 표현은 실제 영광에 비해 억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인을 뗄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천상에는 긴장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비통함을 맛보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이 세상과 인류가 죄의 노예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천상에 들어찬 만만의 모든 천사들은 열광하였고 보좌 주위의 24장로들은 모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뵈올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였고 십자가를 통한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과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이 그렇게까지 위대하고 우주적일지는 제자였던 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죽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루신 주님의 순종과 승리는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장엄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었고 인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인은 흰색 말의 재앙으로서 참 그리스도를 모방한 가짜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는 재앙입니다. 둘째, 이는 붉은 말의 재앙으로서 전쟁의 재앙입니다. 셋째, 이는 검은 말의 재앙으로서 재난과 경제 몰락으로 인한 기근의 재앙입니다. 넷째, 이는 청황색 말의 재앙으로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재앙들의 징후들은 오늘날 현실로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누구나 맹렬히 달려오는 이 재앙의 말발굽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의 징후는 다니엘 신상의 비유에서처럼 옛 로마의 권세가 부활된 EU, 즉 유럽연합이 세력을 강화하면서 군대를 창설하고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로화가 통용된 지는 이미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작은 환모섬에까지 유럽연합의 세력이 무섭게 확산되면서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새 질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징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체결할 최종 평화조약의 그림자적 모형이었던 오슬로 평화협정이 1993년 9월 13일 이미 체결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지금 인류는 덤으로 주어진 연장기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계속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스라엘과 아랍국들과의 갈등,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은 불을 보듯 명백한 징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이미 전쟁이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난과 경제 몰락으로 인한 기근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해로 인해 곡물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전 세계의 곡물 배급을 이미 소나기에 쥐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젖줄인 석유도 이제 곧 인류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질병에 의한 사망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쌀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으로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고 에이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재앙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채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의 택한 자들에게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유태인 크리스찬들, 즉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음은 잘 알려진 현실이 아닌가요?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탄 마귀인 붉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되고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광분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공공연히 허용되고 상상을 초월한 음란 퇴폐가 유행하며 잔악한 테러와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가 하면 마약의 범람, 자살의 급증 등등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탄 마귀는 모든 인간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고 했는데 이미 피부 속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 1월 5일부터 미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는 무비자 국가의 방문객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로부터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는 통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탑승객들을 칼라 코드별로 성분을 분류해 통제할 방침이며 성분이 나쁜 사람은 탑승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은행 구좌도 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통제가 머지않아
666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처럼 제가 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특별한 택함을 받았고 말씀 공부를 그처럼 잘한 한국 교회가 영적 소경이 되어 깊은 잠에 빠진 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지를 내려주신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때 한국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수하고도 아름답게 말씀을 잘 받들며 신앙을 잘 지켰고 주님께서도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셨지요. 물론 지금도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일곱 교회 중 책망을 받은 교회들의 전형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으니 안타깝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즉 전통과 자기 의의 교만에 빠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세상의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안이함으로 인해 방종하게 된 버가모 교회, 세상의 음란한 풍조와 탐욕이 밀려들어와 깊이 오염된 두아디라 교회, 성령을 몰아내고 인간적인 제도와 관습이 권위를 차지하게 되어 생명이 죽어버린 사대교회, 그리고 실상은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면서도 부요하고 풍족하다며 도취와 착각에 빠져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등의 모든 전형을 한국교회는 골고루 답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죄의 세상과 싸우는 대신 오히려 세상에 삼켜진 바 되어 세상과 동화하고 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아침이슬과 같이 허탄할 뿐이며 사람도 잠시 있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운명인데도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상속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말씀의 진실과 능력을 타협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켰으니 이 어찌된 비극입니까?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국교회도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이러한 죄에 빠져 있을 때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었던 평양지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었지요.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경륜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신사참배의 강압에 타협하고 굴복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6.25 전쟁의 징계를 통해 한국교회는 오히려 영적 대부흥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대전환기를 맞았지요. 그 당시 천국의 시민들은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했던지요. 그런데 그만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한국교회도 별 수 없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의 짧은 기간도 인내하며 참을 수 없었던가요? 주님께서는 처소를 다 예비하는 대로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제가 기록하기를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도 요즘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마치 계시록이 성경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경히 여기며 아예 떼어내버렸고 강단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도
아예 계시록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에 의해 만물이 창조됐는가 하면 주관, 섭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그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시작되어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말씀이 곧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잘 분별하며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양들에게 잘 먹임으로써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성도들을 예비시키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간파했듯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정결하고도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시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떠나보내는 중매쟁이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대다수 한국교회의 주회종들이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피로 산 고귀한 성도들을 신부로 단장시켜 떠나보내기는커녕 세상에 취하도록 만들어 환란의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고 신부 단장을 위해 열심을 내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깊숙이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그 무서운 음모에 철저히 이용되면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어서 속히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가증하게 나타나는 그 징조는 상당수의 한국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종교 화합 운동의 배도에 가세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란 인본주의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한 통 속이며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교주의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하셨지요.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바 음행을 자행하는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으며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한 흰 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산들로 둘러싸인 채 자리 잡고 있는 흰 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바티칸의 카톨릭입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과 모든 무속적인 미신들까지도 총통합하여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단모섬에 저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제가 계시록을 받았던 동굴조차도 온갖 종교주의로 장식화되어 있음을 저는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종교주의의 교회는 주님과 성령님을 몰아내고 인간들의 온갖 추악한 거짓 가식들로 장식된 가짜 모조품으로서 말씀의 진실과 능력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만하였고 철저히 타락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한다 하면 그리스도의 참 교회에 대적하는 사이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심판과 멸망을 위해 마지막 때까지 방치되도록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거짓의 아비요 전 인류를 괴물로 속이는 교활한 옛 뱀에게 기만당하여 그 음녀의 음행에 동참하고 있어서 주님을 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한반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오래 참아오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더욱더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배도에 깊이 빠지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50년 이상 남북통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북한을 채찍으로 또다시 연단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만 늦었습니다. 진노의 잔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연단을 허용하심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마지막 사명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로부터 단절될 것이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겨싸임을 당해 철저히 고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판모섬에 고립됐던 상황과 동일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케 하기 위한 연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담당한 갈보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모든 죄는 사함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르치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와 같이 자기와 세상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버림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며 악한 영들의 영역에서 벗어나 권능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들려올려진 후 남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을 받아 역사했듯이 환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남은 성도들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두 배, 세 배의 영역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권능으로 무장하게 될 때 전 인류를 기만하여 666 짐승의 표를 인침으로써 사탄 마귀의 영원한 종속물로 만들려는 강압에도 능히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는 육과 영, 죄와 말씀, 불신앙과 믿, 불순종과 순종,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와 하나님, 지옥과 천국 중에 한쪽을 택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자 마지막 선택임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와 붉은 악마 찬양에 두 차례씩이나 범한 죄악과 실패를 교훈 삼아 666 짐승의 표 시험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하며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의 접경을 예비했듯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접경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승천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니 주님이 재림하시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실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과 인류에게는 진정하고도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그처럼 온갖 고난과 순환과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다 받으신 것도 재림 때 다시 오시어 위로와 영광을 얻으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치리하는 왕권을 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역 기간 동안 제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천상에 올라와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됐지요. 그것은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올라와 보니 천국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활동은 주님의 재림의 그 초점이 총집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완성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은 오늘날까지 한순간도 정지됨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이제 바야흐로 대단원의 마지막 장을 여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아직도 초림의 은혜에만 감격해 있지 말고 하루속히 재림신앙으로 총무장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에 붉은 융단을 깔아드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반모섬에 유배된 채 순교로서 주님께 가게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가 사망하면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주셨고 에베소에 돌아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영광이 그렇게 큰지는 천상에 올라온 후에야 실감할 수 있었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절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국교회에서도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기까지 당당하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며 높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자주 만나 한국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존전에 함께 나아가 기도를 올리곤 하지요.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위해 잠시의 고통을 참으시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승리하셨듯이 한국교회도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함으로써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기 동안에는 순교를 각오한 신앙 없이 사탄 마귀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사망의 두려움을 볼모로 잡고 위협할 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각오로 대항할 때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환란기 동안 사탄 마귀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겠지만 사탄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사담 후세인처럼 비겁하고도 비참한 짐승의 모습으로 붙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운명인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듬뿍 받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친을 돌보도록 부탁받았지요. 그리하여 주님의 모친을 에베소에 모셔와 임종 때까지 돌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후세들이 저를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주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다한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도 없고 헤아려 알 수도 없을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교회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어 사랑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류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당당히 앞장서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환란기는 7년이지만 한국교회는 특별히 전반부 동안 사명을 감당해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혹한 환란 중에서의 그 기간은 상당히 긴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눈앞에 두고 그 찰나 같은 짧은 기간을 이기지 못해 지옥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역사를 인류 구속사역을 위한 시간표의 정확한 모형으로 삼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우리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반신반의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자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유월절날에 어린 양으로서 정확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유월절날이 끝나기 전 땅에 묻히셔야 했으므로 단 3시간 만에 정확히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하심과 완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우리 초대교회 대다수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두 순교를 불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천국에서 영광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소개한 천국의 모습은 사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도 얼마나 황홀합니까? 열두 진주문과 열두 기초 보석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춰지는 영광의 빛에 반사되어 항상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는 거대한 생명의 강을 이루어 천국 한가운데로 흐르고 강 주위에는 생명나무들이 열려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힙니다. 다시는 거짓이나 어둠이나 사망이 없고 눈물이나 애통함이나 병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진리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했듯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고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고 결국 성 삼위일체와 한 패밀리를 이루는 권속이 되어 세세토록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바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는 것이며 주님과도 연회를 함께 나누면서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승리했던 무용담들을 털어놓는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서 함께 동참하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물론 환란기로 들어가면 사탄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이 되는 만큼 대다수의 인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며 참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미움을 받고 고립되어 참혹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대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작고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작고 약한 한국교회도 능히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한모습 역시 이 넓은 세계에 비할 때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점처럼 작은 섬에 내려졌던 말씀의 마지막 장을 통해 전 세계의 열방과 정세와 권세와 전 우주를 평정하는 대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단원의 역사에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권세가 총동원되고 흑암의 세력도 총동원되어 맞붙는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의 진두 지휘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싸우게 되고 천국의 모든 시민들도 기도와 응원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서신의 결말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3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이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인류 구속 사역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주적인 대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역사는 창세 이래로부터 오늘날까지 한순간도 정지되거나 지체됨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장을 여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와 있으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의 진실과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을 죄에 빠뜨려 철저히 기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한국교회는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져 세상에 그만 삼켜버린 바 됨으로써 상실했던 말씀의 진실과 말씀의 능력을 어서 속히 되찾아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작은 점과 같은 판모섬에 저를 통해 내려졌던 말씀의 완성 부분인 계시록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어받아 1.1획도 타협함이 없고 오염 변질되지 않은 순수함 그대로 붙들고 받들어 사수하면서 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히 자아와 세상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며 재림신앙과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주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사랑에 의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첩경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세상과 온 우주에 영원히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혼인예식과 혼인잔치의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영원히 거할 맨션도 다 예비되었으니 승리의 그날을 설레이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다해 흙물을 거슬러 귀향하는 연어처럼 오직 주님과 천국만을 바라보며 혼양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모두 어서 속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곧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면류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